하지 마라. 비바람 몰아치는 거칠은 세상, 빈손 쥐고 그대 찾아 맨발로 뛴다. 끝없는 도전 속에 승부를 걸고,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너를 품고 달려가는 외로운 길에 그대의 긴 그림자 눈에 어린다. 끝없는 도전 속에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아, 손자병법, 손자병법. 아니 기획실장이랑 아주 세인 거 아닙니까? 아 어묵가정이 참 잘 되셨네요. 예? 그 뭐 자리라는 건 말이에요. 그 앉을 사람이 앉아야지. 그 어묵가정 그 인간 어디로 봐서 그 기획실장감입니까? 턱도 없지. 자, 혹시 저 과장님이 그 자리 노리신 거 아니에요? 노리다니. 아니 내가 노렸으면 그거 못할 거 없습니까? 나는 기획실장 같은 거는 난 관심도 없는 사람이 옳시다. 이친구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와. 아유 그래도 저보다 더 늦는 사람인데요. 조 대리님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아이 정말 조 대리님 큰일이에요. 아이 악바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고 말해요. 아이 하필이면 이럴 때 지각할 게 뭐예요? 예? 이 회사 안에 대리라는 사람들은 그냥 전부 눈이 땡그래가지고 설치고 있는 판에 말이에요. 아니 대리들이 왜 설쳐? 업무 과장 자리가 비었다잖아요.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래요. 아이고 그럼 유대리님 눈이 땡그레지셨겠네요. 아니 유대리님은 저기 저 자리가 예약이 돼 있잖아요. 아니 그럼 나는? 어 과장님은 저기 독방으로 가셔야죠. 어? 아 뭐 자꾸 밑에서 그냥 막 이렇게 뭐 들이받고 그러면은 아 나야 뭐 어쩔 수 없이 저거로 쫓겨가야지 뭐 어떡하나. 예, 찾아갑니다. 아니 조 대리님. 아니 오시지 않고 어디서 그렇게 전화를 오시는 거예요? 예? 고장 났다고요? 그 고물차 드디어 사고 냈네요. 이봐 여포. 여포. 안 나면 짜증나 죽겠는데 웃기는 뭘 웃어. 웃지 마. 하여튼 말이야, 배터리 집에다 전화를 했으니까 곧 수리하러 올 거야. 그래도 수리해서 가자면 어차피 지각이고 아예 공장부터 들려간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려. 알았지? 고물차 고물차 하지 마! 아, 자는 그 고물차도 있기나 해! 출근 시간이 이놈 고물차 양 바꾸든지 해야지. 아이고 오는구나. 어서 오십시오.
아, 저, 아 이게 갑자기 그냥 덜컹덜컹 하더니 그냥 시동이 꺼지잖아요. 배터리가 나갔을까요? 휴즈가 나갔나요? 시간 오래 안 걸리죠? 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에이 더러워서 이 짓도 못해먹겠어 정말. 아, 아니 그렇다고 그 더럽다고까지 그 뭘 너무 심하잖아요 아저씨. 손님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말이야 애들 데려다가 기술 좀 가르쳐 놓으면 다른 가게에서 아 달랑 스카우트 해가고 이거 기술 좀 가르쳐 놓으면 달랑 데리고 가고 이거 어디 해먹을 수가 있어야지. 아 그래도 내가 명색이 주인인데 이거 내 손으로 주물러 끌어 되겠어요? 아 이럴 사람이 있어야 뭐 해먹지. 아이 정말 참. 숫자 다 맞춰본 거죠? 네, 저작권 유대리입니다. 아 예. 예. 아 지금 곳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틀립니다. 저기 인사부장님이 좀 올라오시는데 과장. 인사부장이요? 예 지금. 아 지금 뭐라고 오라가라 하고 해야 되냐? 이게 저 아무튼 이 숫자가 좀 이상하니까 네. 다시 한번 이게 타이핑 할 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좀 맞춰봐요. 예. 아 이거 두칸을 왜 오라가라 하고 해야 되냐? 에이. 아이고, 차가 고장 나서요. 저 공장에 좀 갔다 오는데. 아, 알았어요. 아이 중차대한 시국에 왜 이렇게 태평성 되세요? 중차대한 시국? 아이, 이리 오세요. 안 쓰여. 아니,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세요, 그래. 뭘. 아이 그렇게 밖으로 뛰실 때가 아니에요. 안으로 뛰셔야지. 무슨 소리야? 저기 업무과장 자리 비었다는 소리 들으셨죠? 어쩐지 알았지. 왜? 아휴, 아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대리들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아이 그렇게 열중전만 하고 계실 거예요? 예? 조대리님 같은 분이 예? 쭉쭉 커나가야 조대리님을 믿고 있는 나도 좀 덩달아서 커나갈 거 아니에요. 대리들이 그 자리를 노리고 뛴다고? 아, 그게 당연하죠. 그리고요, 저 자재과장 자리는 유대리님이 이미 예약을 해놓은 자리니까요. 업무과장 자리를 차고 앉으세요. 뭘 생각하세요? 그대의 지극한 충성? 그럼요. 조대리님한테는 나밖에 없어요. 아니 저 부장님 아 물론 인사 문제는 인사 부장님 소관이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은 아 저도 한 부서의 과장으로서 제가 거리는 부하 직원에 대해서는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걸 아셔야죠 부장님이. 그리고요 군대에서도 직속 상관의 허락 없이는 이등병 하나도 마음대로 빼내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죠. 알아요. 알고 말고. 아 그러니까 내가 이 과장 모시고 이렇게 의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 의논할 게 따로 있죠. 현명식 절대로 안 됩니다. 글쎄 현명식이 자재과에서 꼭 필요한 유능한 사원이라는 건 내가 잘 알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딱 1년만 파견 근무를 해주면은 회사에도 정말 참 큰 도움이 되겠어. 이 과장 협조 잘 좀 부탁합니다. 어? 나를 기획실장으로 앉혔으면은 내가 왜 협조를 안 하겠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이 과장, 예? 아니, 도대체 이거 일을 좀 할 만하면 빼야 빼돌리고, 일을 할 만하면 빼돌리고, 절대로 안 돼요. 저는 말입니다. 현미경 씨를 자작과에서 쭉 키워가지고, 진상 최초의 자작과 여과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진심 정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봐요. 아 이렇게 흥분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이 과자. 하지. 나 정말 까불고 있어.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 인사부장이 글쎄 현민영 씨를 달래요. 예? 아니 달라니? 며느리로요? 아니 네? 자룡 씨. 아니 저 무슨 뭐 저 기획실로 뭐 파견 근무를 시키려나?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쩌고요? 아니 이놈 모출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꼭 그. 내가 그래서 아들의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내 인사부장 앞에서 나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말이지 현민영 씨를 이 자작가에서 쭉 키워가지고 진산 최초의 여과장을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다음에 유과장, 유과장 다음에 현과장 이렇게 아주 다 예약을 해놨다고. 아니, 과장님도 아니, 농담 아니요. 아니 농담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가만. 아니 과장님, 이 오자룡이를 그냥 뛰어넘는 건 좋지만요. 왜 조대리님까지 생략을 하세요? 유과장 다음에 조과장 그리고 아 난 그냥 건너뛰고 현과장 이렇게 돼야죠. 아니 이 사람 참 아니 조대리를 뛰어넘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그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그 어떻게 그 사람 말을 그렇게 해서 입장 곤란하게 만드나.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들어. 자재과장 자리는 유대리님이 예약한 자리니까 일찌감치 업무과장 자리를 차고 앉으세요. 어머, 세상에. 아직 엽차도 안 드리고. 미스정, 여기 엽차. 아유, 죄송해요. 애가 눈치가 짜임 없이 맹해요. 사실은요, 저도 종업원을 이쁘고 세련되고 눈치 빠른 애를 두고 싶었지만요. 아, 죄송해요, 조대리님. 아니, 괜찮아요. 저 인삼차 한 잔. 네. 그런 애를 스카우트하자면요, 돈이 좀 들어요. 그리고 월급이 많으니 적으니 말도 많고요. 신경이 쓰여서. 그래서 싼 맛에 쟤를 그냥 쓰고 있어요. 장사 잘 되면요, 괜찮은 애 스카우트 할 거예요. 스카우트라? 말이야, 애들 좀 데려다가 길 좀 가르쳐 놓으면 아 다른 가게에서 달랑 스카우트 해가고 이거 좀 기술 좀 가르쳐 놓으면 달랑 데리고 가고. 이거 어디에? 꾀는 조조꾀라는데 잔꾀 한번 부려봐. 이러지 마세요. 전 남자들 잔꾀 넘어가고 그런 여자 아니에요. 예? 아, 참 저 혹시 저 외상값 여기 있습니까? 아, 떠나더라도 외상값은 갖고 떠나야지요. 떠나시다니요? 아, 저 이번에 제가 저 딴 회사로 가기로 했거든요. 어머 세상에, 아니 그게 정말이세요? 아우 서운해서 어떡하지? 아, 참 개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존경하는 손님하고 이별이 있을 줄이야. 어머 세상에. 아이고, 내가 괜한 소리 했군요. 아무 직장이야 더 좋은 데로 가니까 마음이 가벼운데 아름다운 고마담을 자주 못 봐서 어쩌지요? 어째요? 어쩌면 좋지? 확인을 하는 거야. 잘 이제. 저기 있잖아요. 아, 왜 그러세요, 왜? 어? 아니, 너 저 점심 잘못 먹어서 어디서? 아, 그게 아니라. 저 아직 모르시죠? 아, 모르요. 아, 조대리는요, 딴 회사로 가신대요. 에? 아니, 여보씨.
오늘이 4월 1일인가? 아이고 이렇게 추운 4월이 어딨어요. 혹시 만우절도 아닌데? 아니 초장님 원래 어땠다고요? 아유 저 벌써 소문이 쫙 퍼졌어요. 저도 지금 뭐야 마로니 카페 고마다머니한테 듣고 온 길인데요. 네. 저, 그 언니가 알 정도면은 아 그랬었구나. 어쩐지. 아니 뭐 지피는 거 있으세요? 아이고 조대님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 별명도 조 눈치 아니에요. 그런데도 업무 과장이 자리가 뺐다는 소문이 나도 태어난 척하더란 말씀이에요. 그 갈 데가 있으니까 그랬구나. 응? 딴 회사로 스카우트 대화 가는 것이 틀림없어요. 진짜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아 이렇게 훌쩍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조대. 네. 조대리님은요? 먹었죠. 알아주셨어요? 아니 저 어디 가세요? 조대리님 그 왜 산업종님 아세요? 아 속이 너무 지저분해서. 저 조대리님 저 충성심 있는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글쎄 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이 과장 아주 잘 얘기해 줬어요. 아니 그 인사 부장이 아무리 사장 측근이라지만은 나도 부장이다 이거야. 아 어? 그럼요. 아유. 아 근데 그 내 허락도 없이 현미경 씨를 빼가? 야, 그 친구 참 대단하네. 그래서 말입니다 부장님. 제가 그냥 손톱도 안 들어가가 아주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잘했어요. 아 근데 현미경이 본인이 기획실로 가고 싶다면 어떡하죠? 그 기획실이라는 데가 거기 저 에리트들만 모이는 데 아닙니까? 뭐 현미경 씨 의중을 한번 떠보세요. 뭐 본인이 뭐 정 가겠다면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어? 네, 자재가 유대리입니다. 아 예, 인사부장님.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자 현미경 씨. 네. 자 지금 아 가봐서 아니지. 아 잠깐만. 자기 마음대로. 아니 저기 인사부장님이 저 현미경 씨 좀 올라오라는데. 뭐야? 그거 보십시오. 이제는 아주 각계격파로 나오려고 그럽니다 이게. 아니 그 저 현미경 씨 대신 우리가 갑시다. 인사부장 이 사람 이거 정말 멋대로구만. 왜 안 돼?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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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좀 말고 써야지. 님이 이번에 저 과장님 말하세요. 자. 아 뭡니까 무슨 일이에요? 예, 저 기니 드릴 얘기가 있어서요. 아 지금 바쁜데 좀 이따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예, 저 우리 자재가가 그냥 풍지박산 날 일이 생겼어요. 풍지박산? 예, 저 현미경 씨도 현미경 씨지만 조대리님이 딴 회사로 스카우트 되어가게 생겼어요. 아 이건 무슨 얘기?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예, 저. 현미경신가? 이분이신가? 저분이신가?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이 얼렁뚱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자고 한 분 분명히 현미경신데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이거 봐요 인사부장. 자재권 어떻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예요? 자 앉읍시다. 앉아요. 네? 앉아요. 아니 근데 이 자재과에서 현미경 씨 한 사람 빠져나가는 게 이렇게 타격이 큽니까? 네? 이건 뻘통 모르시는구만. 아, 현미경 씨도 현미경 씨지만 지금 말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조대리를 빼갈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부장님이? 그래요? 인사부장이면은 다른 회사의 인력 스카우트 상황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아까 지금이 기획실이나 보강하고 있을 때예요?
아 그리고 말입니다. 나 이런 얘기는 정말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말 뭐 얘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 대리가 지금 다른 회사로 갈 생각을 한 것도 이게 다 인사적체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부장님이. 이건 내가 말이지 과장 자리를 이렇게 좀 물려줘야 어떻게 이 대리들도 무슨 희망이 있는 거지 말이에요. 이거 내가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 있으니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 말이야 이게 무슨 안 그래요 부장님? 에? 에? 이게 참. 하여튼 저 이사부장 자재과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웃어요. 아 그럼 웃어야죠. 예? 아 조대리가 다른 회사로 가는데도 웃어요? 어? 가봤자 이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저 현미경 씨에 대한 협조나 잘 부탁합니다. 예? 아니 손 그 손바닥 안에 있다니요. 아, 참. 이거 봐요. 내가 인사과에서 20년이요. 예? 나중에 다 알게 돼.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예? 분명 수성색소 황색. 황색? 예. 남다 남다. 아 이거 제 전화 좀. 23회 28. 아 예. 저 잠깐 유대리입니다. 이게 또 상황이 또. 아 예. 아 안 그래도 그 전화 하실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다음에. 아 그새 뭐 하지만요. 아 너무 오래 뭐 장도 들었고 해서 쉽게 옮겨질 것 같지는 않지만요. 남바 30. 예. 남바 30. 네 이번엔 내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옮겨볼까 하고. 예? 아 그럼요. 이미 마음 굳혔어요. 시기가 문제죠. 15. 예. 그리고 저 지금 있는 곳이요. 뭐 더 이상 뭐 있기도 못하고 와서. 예. 학생 그새 망설 거. 그새 망설이지 않는다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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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 이렇게 예, 정한 걸로 하세요. 증빙서 번호 46. 46? 네? 예. 예? 아니, 글쎄, 아, 여보세요. 아, 글쎄, 저, 아, 글쎄 지금 저 근무 중이니까 내가 저 퇴근해가지고 너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예, 수고해요. 저 이봐, 이거 아, 저 이거 어디 간 거야? 아이고, 앉아봐. 아니 무슨 일이에요 선배? 완전히 줄초상 났어요. 아니, 어? 줄초상이래요? 조대리님 뿐만이 아니야. 지금 유대리도 지금 스카웃 당하나 봐. 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선배님? 아니 내가 우연히 엿들었는데 지금 시기가 문제지 옮길 마음은 이미 굳혔다고 저쪽에다 얘기를 하더라고 방금. 저쪽이요? 옮겨갈 회사. 에이 설마. 여기가 오래 정들어서 떠나고 싶진 않지만 마음을 굳혔대 내가 똑똑히 들었어.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유 대리님하고 조 대리님 대리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계셨어요. 아 그리고 과장 뗄 가망은 없고요. 그러니까 툭툭 털고 일어날 수밖에요. 아니 무슨 일이 졸지에 이렇게 돼가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졸지에 일어난 일이지만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듣고 싶어서 아이 헐겠어. 어떠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사무실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아니 저 그냥 저 현미경 씨. 예 과장님. 저 부장님 실례 좀 오실까요? 네 잠깐. 네 오십시오. 예. 아이고 현미경 씨는 기획실에서 스카웃. 두 대리님은 딴 회사에서 스카웃. 오 선배님하고 나하고만 복따라면 찬밥이네. 그 점 제가 분명히 대답을 드리겠어요. 회사에서 파견근무를 인사명령으로 발령을 내버린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기획실로 가야겠죠. 하지만 전 여기 있고 싶어요. 이렇습니다 부장님. 우리는 아주 똘똘 뭉친 동지들입니다. 고맙습니다 현미경 씨. 저 안 가게 잘 좀 보호해주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 알았어. 아, 그래 그런데 그래. 부하지만은 아주 귀엽다. 아주 그냥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탐을 내지. 아 그 현미경 씨. 뭐야 뭡니까? 아 큰일 났어요. 아 뭔데 그래요? 유대리님 뛰어.
동신대요. 아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유행이 있다고 유행이 있어? 아 유대가 직접 그럽디까? 아니에요. 저 시집을 뚝따고 있는데요. 전하는 소리를 오자령 선배님이 엿들었대요. 하... 시기가 문제지 결심은 이미 굳혀졌다고 그러대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뭐 지피는 데가 있어요? 아니 조대리한테 스카우트 손길이 뻗쳤다면은 그보다도 먼저 유대리한테 뻗쳤을 건 사실 아닙니까? 그 조대리는요 원래 사람이 단순한데다가 입이 가벼워가지고 소문이 쫙 퍼졌지만은 유대리 저 사람은 아주 크레물인 아닙니까? 야 이거 배신감 생기는데 참 어? 이거 누구를 믿어야 될지 이거 기업 윤리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돼요? 1년 후에는 여포 씨가 과장해야죠. 아, 내가 과장. 아니. 어휴, 저 대리님. 어. 어느 회사예요? 그 회사가. 뭘 말이야? 아이, 이미 소문이 쫙 퍼졌던데요, 뭘. 아이, 소문은 어디까지나 소문이야. 뭐게야 능력이 있으시니까 스카우트 되고 그러는 거죠, 뭐. 그 회사 가면 과장하시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유, 조 대리님. 아유, 예. 이 서울에서 어쩌죠? 이 딴 회사에서 아주 모셔간다면서요? 예? 이 조 대리님 신세도 많이 졌는데 가셔도 자주자주 오십시오. 전 이게 섭섭해가지고. 자, 그럼. 아, 예. 쫙 퍼졌구나. 이만하면 약발이 쓰겠지. 들어오시오. 부르셨습니까, 사장님? 알고 계시기나 합니까?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예, 사장. 아니, 내가 인사부장한테 뭘 물어볼 줄 알고 알고 있다는 대답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대리급 사원들의 스카우 소문에 대해서 아시고 싶은 게 아니신지요? 아, 그걸 어떻게 아셨어? 거두절미하시고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이 소문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산의 능군이라더니 역시 그렇구만. 앉읍시다. 그래. 그 소문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예, 전혀 걱정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인사 발령을 앞두고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이게 뭐 대리급 자리가 하나 비면은 평사원 쪽에서 그런 소문이 나는 게고 또 중역 자리가 비면은 부장급에서 그런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뭐 업무과장 자리가 비었으니까 대리급에서 그런 소문이 난 거겠죠.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근데 말이야.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거 아니야? 뭐 인사 문제라는 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다만 그 불만을 어떻게 다독거리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얘기를 듣고 보니 내 인사부장 괜히 부른 것 같구만. 아, 이거 민망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들어오면서 결재 서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괜히 부르신 게 절대 아니십니다. 내 두 손 다 들었다. 나 잠깐 보실까요? 예? 예. 아니 왜? 조 대리님, 응? 저 잠깐. 아니 뭔? 예? 아니 나 참 난 아니 웃을 수도 없고 아니 누가 그래요? 유대리,
우리가 말이야 그동안에 그 의리로 봐서라도 우리하고는 좀 은은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서운해요. 아니 몇 번을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 전 그럴 마음도 그럴 계획도 없고요.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유 대리, 뭐 더 좋은 직장으로 가는 거 우리 안 말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끝까지 이러면 서운하지. 아 나 이거 정말 다 답답한 노릇이네. 이거 속을 그냥 드러내 보일 수도 없고 참. 유자차 같은 걸로 아니 아니 저 맥주 두 병. 아야 아직 근무 시간인데 맥주는 무슨? 아휴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래요. 아저 마담언니, 저 안주는 공짜 안주가 맛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싱숭생숭해? 아 내가 딴 회사로 간다는 소문 때문에? 아휴 한 사람이 몰라요. 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애랑이가 배비장 입 뽑듯이 그냥 쑥 빠져나가니까. 아니 혹시 두 분 같은 회사를 가시는 거 아니에요? 두 분? 예 유대리님도 옮기신대요. 아니 유대리가? 예 저 아까 과장님이 유대리 나무라고 그런 것도 딴 회사 가는 거 말리려고 그런 거라고요. 진짜로? 예 소문났어요. 아니 자기가 낸 소문이 아니고 진짜로 간대? 아이 그런 소문을 어떻게 자기가 내요? 응, 그렇지 그런 사람 없지.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간다 이거지. 자. 아. 삼국지에서 유비한테 당한 조조의 심정도 바로 이랬을지도 모르지. 잘 왔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가짜, 가짜. 아니, 가짜라뇨? 아, 소주에 가짜가 어딨어요? 그렇지. 아니, 소주가 가짜가 아니라 제가 가짜예요. 아유... 조 대리님이 왜 가짜예요? 아주 멋있는 진짜 신사신데요. 아니요. 전 가짜로 그런 거고요. 유 대리는 진짜예요. 진짜로 스카웃되는 거예요. 안 가짜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줌마는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전 알아요. 그리고 서운해. 왜냐? 아니 내가 간다는 소문은 아무리 나도 못 들은 척 하면서 아 유대리가 간다고 하니까 그냥 붙잡고 사정하고 좋달가 사람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 어머머머 아 지가 언제요? 에? 아유 아 아줌마 말고요. 그래 진짜로 나가주면 될 거 아니야 이거야, 응?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기획실에서 현미경 씨를 포기해야죠. 그분이 이렇게 완강하시니까. 아, 참. 아, 그거야 당연히 그러셔야죠. 아, 이등병도 직속 상관에 이거 허락이 아, 없으면은 됐어요. 그 얘기는 벌써 들었어요. 관두세요. 인사부장.
뭐 현미경 씨권이야 뭐 그렇다 치고 이 조대리 유대리 문제는 어떻게 되나? 걱정하지 말아요. 가만히 있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니 가만 놔두다니. 아 그러다가 조대리 유대리가 다 딴 회사로 가게 되면 우리 자재과는 어떡합니까? 아 글쎄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 내기 할까요? 아니 내기라니. 곧 업무과장 발령이 납니다. 예. 이 발령장이 게시판에 붙게 되면은 그 두 사람의 스카우프는 싹 사라져요. 가라고 해도 안 가. 이건 내게 해도 좋다니까요. 만약에 유대리나 조대리나 두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 돼서 가는 일이 있다면 나 두 분에게 1년 동안 아니 내 평생 동안 술 사요. 아,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마라. 평생이라고 했어. 아 이거 평생 동안 아주 그 행복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이장수. 글쎄, 그렇게 될까? 글쎄. 예, 자재가 유대리입니다. 어, 조대리. 어디야? 뭐? 지하 카페? 어. 지금? 아, 왜? 알았어. 아, 저 조대리님이 카페로 출근하셨대요? 글쎄. 어, 이젠 떠날 사람들끼리만 같이 놀겠다 이건데. 이젠 출근도 일이 안 하시고 아유, 이 송별회 준비나 해야 되겠어요. 아, 근데 둘을 합동으로 하니까 돈 적게 들어서 좋겠어요? 아니, 유대리님 떠나신다니까 서운하세요? 아, 제가 왜요? 안심하세요. 이렇게 서로 다른 직장 다니게 되면요, 정도 더 깊이 들고 그리고 데이트도 뭐, 더 자주 오게 된다니까요. 아, 야. 괜히 사람 이상하게 만들고 그래. 어서 오세요. 아, 예. 아, 저 우리 조대리. 아, 네. 저기요. 아, 예. 이봐, 그 왜 여기 있어? 이봐 유대리, 우리 마음 맞는 입사 동기생이지. 아, 새삼스럽게 이 친구가 참나. 갈 거야? 아, 가다니 어딜? 아, 딴 회사로 옮긴다면서. 아니 조대리까지 그걸 믿어? 아니 어제는 과장 부장이 그냥 날 신문하니. 안 가면 그 자리는 나 소개해줘. 내가 가고 싶어. 나 이 회사 싫어졌어. 이거 봐, 갑자기 이거 왜 그래 조대리? 내가 딴 회사 간다는 소문 윗사람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날 불러서 가지 말라고 설득 한 번 안 해요. 마치 내가 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참, 그 이럴 때 보면 무슨 세 살 먹은 어린애 같아 이거.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 참, 이거 봐, 그 문제로 따지자면 섭섭한 나야. 아, 조대리는 뭐 사람이 무슨 단순하고 착해가지고 설득이 쉽다면서 뒤로 미루고. 아니 난 무슨 그래 부리지 내나? 그래서 날 먼저 설득한 거래요. 솔직히 말해서 내 기분이 나빠. 아, 자네가 크렘린이라고? 어, 뭐 보기야 뭐 제대로 봤네 뭐. 이거 봐, 그런 소리 들으니까 진짜로 그냥 딴 회사 그냥 확 가버리고 싶더라고 내가. 진짜로 딴 회사로 가는 거 아니야? 아, 스카우트 됐다면서. 아, 참. 이거 봐. 사나이로서 내 자존심 걸고 맹세한다. 그런 일은. 응? 내 그런 일 없어. 응? 어디서 나온 소문인지조차 난 모른다고. 정말이야? 그래. 가만있어 봐. 조대리야말로 뭐 어디로 스카우트 시대에 간다면서. 아이고. 안 갈 때 안 가더라도 오라는 곳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럼 조대리도 그 헛소문이었어? 참나 이러고 보니까 괜히 회사만 그냥 떠들썩했잖아 이거. 업무과장 이미 발령 냈습니다. 게시판에 아주 붙였습니다.
내가 도장을 찍었으니 반려에 났겠지. 그런데 예, 그저 사장님께서 그 두 대리를 좀 다독거려 주셨으면 합니다. 아, 헛소문이라면서? 뭐 스스로 낸 헛소문인지 또 어떻게 난 헛소문인지는 저도 확인을 하지 않았고 또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만은 이미 소문이 난 이상 사장님께서는 그 소문을 진실로 인정을 하시고 두 사람을 좀 다독거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저 사기에 관한 문제니까요. 가만두면? 뭐 회사에서 자신들에게 좀 무관심하다 생각을 하겠죠. 과연 제갈 운명이로구나. 그래, 두 사람 곧 나한테로 보내. 아, 아닙니다. 며칠 후에 불러주시죠. 재고 수준하고 여기 이 재고하고 지금 이게 지금 완전 한계가 나. 아니 지금 누구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 뭐 기왕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근데 그걸 까만 물어봅시다. 유 대리. 예. 언제 옮깁니까? 예? 아 예, 저 내일 옮기기로 했습니다. 내일이요? 아니 그럼 그 사실이었구만. 그거. 아 나 이런 수가. 아니 그러면은 어느 회사예요? 아니 회사라뇨? 아니 난 저 지금 있는 하숙이 저 회사고 좀 너무 멀어가지고 옮기고 싶었는데요. 아니 저 너무 정도 들었고 해가지고 망설이다가 이번에 아주 큰 결심을 한 거예요. 하숙 옮기려고. 하숙을요? 예. 네. 아니 그럼 그때 전화하시던 게 하숙을 옮긴다는 얘기였던가요 그게? 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봐. 이거 그러고 보니까 그 사건이 그게 이거 나 이거 참 참다 이게 아니 그럼 조 대리는 언제 가실 겁니까? 아니 벌써 퇴근 시간 됐습니까? 이 뭔 소리야 이건 또 아니 뭐 사실은 그동안 내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 알았는데요. 하지만 그 아무런 그 상대할 가치가 없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조 대리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던데요, 지하 카페 고 언니가. 에? 아하, 아 일이 그렇게 된 거구나, 응? 아저 사실은요, 아 제가 이렇게 딴 회사로 이렇게 옮겨간다 그러면은 이 고마담이 어머머 이거 섭섭해서 어떡해요, 우리 언제 단둘이서 그냥 이별주나 해요 하면서 이렇게 뭔 일이 좀 잘 될 줄 알고 그냥 한번 해본 소린데. 야, 고마담 입이 빠르긴 빠르구나. 야, 나 원참 네가 이 말. 아니 자제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그래 겨우 그걸. 야, 우리 아주 아주 웃고만 합시다 이제. 에이, 웃고만 해. 에이, 그 참. 나 이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그렇게 그래서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이거 자제과는 그냥 언제 봐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서 좋습니다. 예. 기획실에서 탐내는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얘기가 이렇게 재미들이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 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이 부장님한테 이제 술도 먹긴 아주 영영 틀렸습니다. 그게 다 헛소문이었어요. 헛소문 아니에요. 예? 저 두 사람한테 스카우트 손길이 정말 뻗쳤어요. 아니라는데 아, 사장님이 그래서 직접 저 두 사람을 다독거리려고 아마 전화로 곧 부르실 거예요. 예? 아, 사장님이 직접 나서시는데 이게 헛소문이겠어요? 아니, 본인들이 아니라 그러는데요. 네, 자재과장입니다. 아, 네. 아, 비서실이군요. 네. 예? 사장님께서요? 조대리하고 유대리를 원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하죠. 네, 알았습니다. 조대리!